그때 엄마 나뭐나뭐 했는데 괜찮아? 용서해줘. 용서해준대. 그리고 나또뭐좀 그래서 했는데 용서해줘. 막 계속 김일성을 그랬는데. 먹였어요. 그때 왜 그랬지? 아니 그거는 제 부족함입니다. 예. 그건 제 부족함이 맞습니다. 근데 물 달라고 해서 물이 없기 때문에 수돗물을 드렸던 거. 아니 진짜 역시 가스펜이지. 그랬죠. 예. 오늘 방송은 이걸로 하자. 가스펜 그런 거 아니야? 근데 가스펜이 재밌더라. 가스펜이 재밌어. 오락실에서 해보는데 양고와는 다르게 재밌어. 눈치싸움이거든. 눈치싸움. 기계들과의 에어컨 눈치싸움. 기사지 참. 지금 움직여도 되나? 지금 움직여도 되나? 진짜 재밌어. 이게 쫄린다니까 이게. 막 그러면서 이제 보상으로 막 양것도 나오고. 그랬었지. 옛날 오락실, 에어컨을 옛날 오락실, 옛날. 검사해봐. 그럼 옛날 천국으로 오락실 했었어. 보내줄게. 그 천국으로. 아, 배고프다. 근데 더 이상 고해성사는 없어. 예. 더 이상 고해성사는 없다. 그랬었지. 그때 예. 쓰레기통에 버린 게 죄책감과 양심이잖아. 잘 버렸잖아! 이제 그런 거 갖고 있으면은 살아가기 힘들잖아. 주제권과 양심을 어느 정도 버려야 되잖아. 고해성사합니다. 머독방송 구독 안 했었습니다. 와, 배알님. 와. 아니, 백이 말이네. 배알님. 에반데? 죄를 당장 24달러짜리 구독으로 사하세요. 그래서 당장 천국으로 당신의 가자. 죄를 24달러 구독으로 사해드리겠습니다. 그거 이하다? 에바다, 에바. 가스펜이 재밌어. 재밌어, 그 땅따 먹기. 그땅 진짜 95% 맞아. 95% 어느 집 이상으로 미만수 하면은 앞에서 서비스 거 핑계 소라도 나오는데 쓰려다가 난 쫄벌어서 친구랑 그런 거 못했어. 싸웠는데. 진짜 나는 그 태권도에서 많이 싸웠는데 태권도에서 자꾸 철권 얍삽이 있으면은 분권 쓰면은 개빡쳐서 진짜 분권 오락실에 쓰면은 허가단 반대. 스팀에도 왕따 당한 거 인용시도. 중학교 때 당했어요. 왕따가 아니고요. 친구가 없었을 뿐입니다. 왕따 당한 건 아니에요. 친구가 없었습니다. 왕따는 아니고 괴롭힘 당한 건 아니고요. 그냥 철저히 무시 같은 거? 그게 왕탄가? 갑자기 왜 그런 얘기 꺼내냐? 씨발라마.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? 씨발 족같네 갑자기. Motherfucking best. Now go fuck the motherfucking rest. Don't you ever motherfucking test. Hell yeah. 진짜요? 아니야. 근데 나는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게 있더라. 진짜. 중학교나 이제 중학교 때는 덜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애들이 빨리 친해지는 계기가 대부분 담배였어. 야 담배 있냐? 있다. 하면 담배 피러 가면 지들끼리 친해져. 난 담배 안 하거든 지금도. 그때는 안 했고. 그러면서 담배 피는 애들끼리 막 이제 친해지고 막 해. 근데 이거는 요즘도 그래. 아빠 요즘도 잘 지내고 사회생활에서 있어? 이제 처음 그때 만나는 아빠가 사람들끼리 쓰레기통에 만나갖고 나를 버려뒀던 거 기억해? 얘기하다가 뭐 쉬는 시간 있으면 막 담배 쓰레기통에 피세요? 나가던 아니요? 착하고 이쁜 에 하고 여자가 뭐나 하고. 데려가서 그러면 지금 담배 피는 이렇게 사람들이 가갖고 번듯하게 친해져. 헛소리만 진짜야. 일러버리고 나니까 더 돈에 미치고 그렇게 인정고지 되더라. 많이 했더라. 걔네들 걸리는 게 좋아요. 근데 우리 학교 다 그랬어. 근데 우리 학교가 다 그랬어. 대부분 진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다 그랬어.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남녀 공학이었는데 여자 화장품 냄새랑 담배 냄새 섞여갖고 진짜 구토 유발 냄새. 진심으로 구토 유발. 자, 개빡쳐서 구토 유발도 나한테 했었는데 담배 냄새 진짜 콜라 얘들이 안 씻어 씨대. 내가 언제 남고 나왔어? 내가 옛날 썰풀 때마다 여자애들 같이 뭐 반대턴 썰풀 계속 풀었는데 담배 냄새, 화장품 섞은 냄새, 콜라 냄새, 음식물 얘들 여자 남자애들은 먹으면은 어떻게 쓰레기 버렸는데 여자애들은 먹으면은 책상에 올려놔 그냥 그 계속 올려놔 개빡쳤다니까? 개빡쳐서 진짜 자꾸 책상에 올려놔 옆자리 그렇지 옆자리가. 처먹는 걸로 계속 자랑한 동안 계속 올려놔. 콜라 같은 거 올려놓고 막. 최근에 인성짓한 걸로는 택배 기사님들 고생하는데 대장균 득실한 수돗물을 줬다고 하던데 역시 나 어릴 때랑 다를 게 없구나. 그래? 난 인성이란 아들놈이나 딸내미가 없는데? 없는데? 예. 에반데? 뭔 소리야? 인성아, 누구야? 아무튼 뭐, 예, 뭐 그렇습니다. 뭐다 너 최상 밑자리 시꺼먼 거 찐득한 거 맡은데 니가 더러운 새끼. 나도 하나 더러운데? 꺼내보래라. 머독이 첫 구독, 날 구독 쏟아져서 고통받길래 나도 같이 합류했는데.
근데 왜 다음 스택은 안 쌓아? 미친 듯이 벌어 미친 듯이 쓰고 그게 더 고해성사해야 할 일 아닌가? 미친 듯이 일에 미친 놈 지급해도 대충 심심하게 살다 가기보단 한번 미친 딸내미 없다고요? 아이마스들 어디가? 장난 아니야? 뭔 딸내미야. 여자친구들이지. 나 얘 장난 아니야? 나이가 몇 살도 안 돼, 차이 안 나는데 뭔 딸내미야. 그럼 난 유치원 때 애를 낳았냐? 아빠 됐냐? 라이니엘리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아무튼 노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. 예. 아, 이게 참 노가리 흐름이란 게 놓치면은 아, 이게 아, 벌써 9시 20분이네. 아. 그래. 그러면은 오늘 게임 방송 짧게 하자. 죄송합니다. 장난이고요. 자, 노가리 여기까지 가겠습니다. 재밌었고요. 네.